오늘 아침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보는 이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가장 좋은 주석은 학계서 1장입니다. 그 학계도 여기에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 1장 거기를 북마크해 두시고 학개서 1장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를 하였는데 학개서에 보면 이 당시 정황이 어떠하였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격려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무관심을 일깨우는 그런 선지자의 격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무관심 때문에 학개서에 보면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학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그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격려한 그런 사실입니다.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등한히 하고 너희 자신들의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진단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왜 궁핍한 삶을 사느냐? 왜 풍족함이 없느냐? 왜 채워지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전을 등한히 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개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의식주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이것이 잘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복주시면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말씀대로 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진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전 건축에 앞장선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라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일어난다는 단어는 잠자고 있는 상태의 반대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의 반대입니다. 일어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가 격려를 하였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들은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한 달 후에 하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일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바로 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미루는 것, 연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이 식기 전에 우리가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은 그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일에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5장 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일을 시작하도록 격려한 사람들일 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함께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돕는 역할을 하였을까? 중요한 내용들은 학개서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을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곤란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그런 일들,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가슴이 메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으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은 있는데 결과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러분,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 교회가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대적, 그런 대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분명히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들, 이 선지자들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을 보면 학개서 1장 8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장차 올 축복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모든 땅의 산의 곡물의 새 포도주의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닫으면 땅에 뿌렸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손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일에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선 리더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일에 돕는 자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일에 근본 원인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시작이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근본 원인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열망, 선한 의도는, 올바른 일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 이 일에 사용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전 건축에 책임이 있다.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참여시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